512 곱하기 512 사이즈와 최종적으로 2배 업스케일한 이미지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디테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SD 업스케일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D 업스케일은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내가 생성한 이미지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따로 확장 기능을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스케일 방법입니다. 다양한 업스케일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SD 업스케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D 업스케일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미지 투 이미지로 가셔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따로 만들어 둔 이미지가 없으니까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만들어 보고 그 이미지를 이미지 투 이미지로 옮긴 다음에 SD 업스케일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처럼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진행하실 분들은 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1.5.2 버전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최신 버전이거나 1.6.0 버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보시고 아, 이런 원리로 작동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사용하는 네거티브 프롬프트와 뭐 간단한 긍정 프롬프트로 생성해 볼게요. 파일에서 네거티브 프롬프트 불러오고, 소녀가 맑은 날에 뭐 웃고 있다, 공원에서. 이 정도 하고, 저는 DPM++ SD 카라스 적용하고, 스텝은 30, 크기는 512 곱하기 512로 주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두고 생성 해볼게요. 네, 이미지가 다 생성이 됐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미지도 별다른 보정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괜찮게 나온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512 곱하기 512 사이즈니까 이 이미지를 확대하면 엄청 빨리 깨지겠죠. 자, 그래서 이 사이즈를 두 배로 업스케일함과 동시에 이 이미지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로 한번 업스케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하이레스 픽스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업스케일을 한다, 그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업스케일을 진행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제가 만들어낸 이 이미지를 이미지 투 이미지로 보내는 방법은 1.5.2 버전에서는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해요. Send to Image to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탭으로 넘어가고 동시에 사진도 이쪽으로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기본 업스케일을 진행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이미지 투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자, 이런 리사이즈 모드나 샘플링 메소드, 스텝, 그리고 크기, 스트렝스, 이게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제가 이미지 투 이미지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 업스케일 할 때도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많이 들어가면 이 이미지의 원본이 훼손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업스케일을 0.3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스케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부분은 맨 아래로 내려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자, 지금 아까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아마 지금 이 화면처럼 스크립트로 되어 있고 논으로 떠 있을 거예요. 자, 이 논을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SD 업스케일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보면 타일 오버랩, 그리고 스케일 팩터, 마지막으로 업스케일러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타일 오버랩은 픽셀마다 얼마나 겹칠 거냐, 뭐이 수치인데 이건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팩터는 이게 좀 중요해요. 스케일 팩터는 몇 배로 이 이미지를 늘릴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2라고 되어 있으면 2배로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 하겠다 뜻이고, 3이라고 쓰면 3배로 업스케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1, 2, 3, 4 이렇게 딱딱 떨어진 숫자만이 아니라 네, 1.5 소수점까지도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GPU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스케일러는 제가 예전에 하이레스 픽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사의 느낌에 가까운 건 RESR GAN 4X 플러스가 조금 기본 모델 중에선 가장 괜찮고,
그리고 살짝 애니메이션 느낌에서는 이 플러스 애니메 6P 이게 조금 더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추가로 제가 다른 곳에서 다운받는 법, 또 다른 업스케일링 하는 방법을 소개할 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느낌이 섞여 있으니까 저는 4X 플러스 애니메 6P를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자,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적용돼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고 생성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완성이 됐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봤을 때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났고 조금 더 선명해진 게 느껴져요. 자, 좌측과 우측을 지금 비교해 보면 느낌은 비슷하지만 약간 변동된 걸 누가 봐도 감지할 수가 있죠. 자, 우측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따로 한번 다시 비교를 보여드릴 건데 디테일이 전반적으로 살아난 걸 느낄 수가 있고 얼굴도 약간 변했습니다. 약간 변한 이유는 디노이즘 값을 0.3을 줬기 때문에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업스케일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는 1.5배를 업스케일한 이미지였어요. 자, 그럼 2배로 업스케일한 다음에 처음에 생성했던 텍스트 투 이미지 512x512, 그 다음 1.5배 사이즈,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스케일 팩터를 2배로 늘렸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0.3으로 주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 자, 이미지가 다 생성이 됐으니까 한번 원본 1.5배, 2배 이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본 이미지와 1.5배 업스케일 했을 때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줌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본 크기가 벌써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이 512x512 사이즈고 자, 우측은 1.5배 업스케일 이미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만 약간 디테일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512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눈 밑에 약간 점이랑 검정색 색칠된 부분이 있는데 1.5배 업스케일 된 부분을 보면 이쪽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의 질감이나 디테일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눈동자도 디테일이 올라갔고 확대해도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5배 업스케일 된 거랑 2배 업스케일 된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실히 이미지를 띄워봤는데 이미지 크기 자체가 완전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느낌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씩 바뀌는 건 디노이징 값 때문이라고 했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좌측이 1.5배 업스케일한 이미지고 우측이 2배 업스케일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확실히 디테일이 더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조금씩 조금 미약하게 변경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얼굴 같은 부분 조금씩 수정이 되니까 이런 건 감안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본인 512x512 사이즈와 최종적으로 2배 업스케일한 이미지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디테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D 업스케일은 가장 기본적인 업스케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업스케일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GPU 성능을 너무 충실하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GPU 사양이 좋지 않으면 2배 이상 업스케일 하기 힘들 거예요.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 지금 스케일 팩터가 2배인데 자, 이게 GPU 성능을 상당히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512x512라서 제 PC에서 에러가 안 나고 잘 업스케일이 된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케일 팩터를 3배나 4배 이렇게 올리면 GPU 성능이 정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에러가 나서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5배로, 4배로, 3배로 올려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배로 팩터를 조정하고 생성을 해보면 자, 지금 3배로 올렸는데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SD 업스케일의 또 다른 단점은 마지막 부분에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다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처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 흰색 바가 딱 나오면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업스케일이 3배로 됐지만 만약에
만약에 이 이미지를 다시 업스케일 한다면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배만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GPU가 상당히 버거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에러가 뜨거나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업스케일을 GPU 성능과 크게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업스케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1536 곱하기 1536 사이즈에서 업스케일을 두 배를 했더니 GPU가 견디지 못하고 작업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에러가 나서 종료가 난 상황이에요. 이처럼 SD 업스케일은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미지를 업스케일 할 때 괜찮은 기능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를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덟 배 이렇게 늘리고 싶을 수 있는데 GPU 용량 때문에 이 기능에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능 제한 없이 어느 정도 적당한 GPU를 갖고 있다면 뭐 8배, 16배까지도 가능한 업스케일 방법을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